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30%까지 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증가세가 계속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혼자 산다고 하면 외롭겠다든지 안 됐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은퇴한 분들이 홀로 지낸다고 하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이유를 궁금해하거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눈물 없인 못 듣는 아주 기구한 사연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더구나 혼자 산다는 것을 곧바로 고독사나 고독지옥과 같은 어둡고 불행한 결말을 미리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젠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나이 들면 들수록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죽지 않는 한 둘 중 한 배우자는 홀로 남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인생의 어느 한순간엔 분명히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혼자 외롭지 않게, 아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혼자 살아가는 힘, 바로 고독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교수이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은퇴 전문가인 호사카 다카시는 혼자 지내는 힘이야말로 은퇴 이후 충실한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호사카 교수는 이것을 고독력이라고 부르면서 50대가 되면 고독력을 연마하고 단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다른 근육과 같은 거죠. 50대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근육을 만드는데 최적기라고 하듯이 고독력도 마찬가지로 50대부터 단련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 특히 은퇴 이후에는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 좋은 부부라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분란이 일어나기 십상이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도 고독력은 역시 중요합니다. 고독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항상 누군가의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 적막강산에 불안해지는 의존적인 생활습관으로는 길고 긴 노후를 충실하게 보내기 정말이지 힘들어집니다. 고독력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혼자 사는 힘, 바로 고독력을 키울 것인지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가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혼자 여행을 떠나라. 왜 친구나 애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함께 여행을 떠나보라는 말이 있죠. 여행을 떠나 함께 며칠 동안 지내다 보면 짧은 시간 만났을 때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행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자연스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또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계기도 마련될 테죠. 혼자 여행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갖게 되는 자아 성찰이 고독력을 키워주고 결국 우리 자신을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호사카 교수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것은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는 50세 전후 중년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낯선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나 홀로 여행을 떠나기 전이라도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 익숙한 거리를 벗어나 낯선 카페, 공원 또는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혼자 지내는 힘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배우자와 다른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것이 익숙한 곳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의 잡념이 집중을 방해하고 시선을 빼앗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집이 절간같이 조용해도 집에서는 공부할 때 잘 집중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일 때 꼭 집을 나와서 도서관같이 다른 곳에 가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힘인 고독력을 키우고 싶다면 가급적
일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익숙치 않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글을 써라. 글을 써보라고 하면 누가 보면 어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심적 부담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글을 써보겠다고 막상 연필을 잡아보거나 키보드 앞에 앉았어도 처음부터 생각처럼 이야기거리가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오지도 않습니다. 막막하죠 이럴 땐. 하지만 사회현상이나 역사 같은 뭐 거대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 좋았던 기억, 갖고 싶었던 것, 그 시절 마음에 품었던 꿈, 오늘 기분 좋았던 일, 나를 슬프게 했던 일, 뭐 이런 작지만 소중한 얘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써 내려가다 보면 표현력도 늘고 주제를 선택하는 능력도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글을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처음엔 몇 줄만 써도 대단한 거지요. 그러면서 글도 자신에게 더 진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글을 쓰다 보면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잊혀졌던 꿈도 다시 떠올리게 되고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했던 것들, 잊고 있던 생각들을 풀어내면서 자신의 다른 면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복잡한 머리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 가닥도 잡히게 되는 것이죠.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집에서도 혼자 보내는 시간을 확보해라. 은퇴 후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24시간 내내 배우자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일 겁니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에게 질리고 피곤해질 수 있죠.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끼리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집콕 상황 때문에 부부 갈등도 깊어지고 이혼율도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4, 5일 기분 좋은 연휴 끝에 꼭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서로가 오랜 시간 붙어 있다 보면 질리고 지쳐서 그런 겁니다. 뭐 이번 연휴 끝에 또 말다툼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둘이 함께 살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역설적이게도 결혼 생활이 더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도 갖고 있어야 하고 집안에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고 한두 시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이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남편의 방해만 없으면 고독을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반면 남성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혼자 지내는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은퇴하고 나서 아내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혼자 즐길 수 있는 고독력을 키워보시자고요. 화이팅! 익숙함을 뒤로하고 색다름이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힘들지 않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고 동네를 뜁니다. 대개는 매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는데 어느 날인가는 골목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평상시와는 다르게 시계 방향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매일 뛰던 같은 동네 골목이었음에도 뛰는 방향을 바꿨더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상하리만치 풍경이 전혀 다르게 펼쳐져서 전혀 다른 곳에 온 것처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여러 사람 속에서 지내고 배우자와 함께 있다 낯선 곳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자신의 새로운 면,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발견이죠. 여러분 모두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거리, 낯선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